그냥 다리 먼저 떨어지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저 할 줄 몰라서. 그럼 그냥 다리로 떨어지세요. 네, 발로. 네. 지금 거긴 그냥. 그러면 그냥 뛰겠습니다. 네. 됐어요? 형! 갈게요. 빨리 와. 안녕하세요. 간다.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설계사들, 방탄소년단의 올해를 기획하고 만든 모든 분들이 함께 받는 상입니다. 함께 많은 날들을 같이 기록해 주시고 또 그 기록에 저희와 함께 많은 날들을 같이 기록해 주시고 또 그 기록에 저희와 함께 많은 날들을 같이 기록해 주시고 또 그 기록에 그 펜의 잉크를 같이 만들어주시고 또 써주신 확실해? 얼마나 즐거웠어? 약간 많이. 잘했어. 굉장히 섹시한 포즈. 어, 역시 프로죠. 왔어.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연락을 드라마 끝나고도 연락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럼요. 엄청 자주 하죠. 네. 네. 뭐 누가 좀 주도를 하시는 편인지. 막내가요. 제가 다 불러요. 오늘 네. 뭐예요? 아 뭐예요? 제가 다 불러요.
걷자. 그러자. 아, 이거 꼭 그거 같아. 박서준, 정식, 파이팅! 나는 멤버 누구와 땡땡 하고 싶다. 전 봄날에 이제 저희 방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벚꽃 여행. 형 어디 갈까? 형 나 여기도 그 파랑 형들이랑 가서 놀아 임마. 네. 어? 봄날에 어? 시간 되면 예, 대. 형님들. 멤버분들 되게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네. 아, 맞아요. 우리 보고 사과하고 사과하고 있었는데 작곡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 이제 화랑 형들이랑 소통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장난식으로라도 계속 이제 저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멤버들이 그걸 보고 질투를 많이 느꼈나 봐요. 아니 왜 장난식으로 우리한테 사랑한다고도 안 해주냐고. 네 사랑해요. 가서 놀아. 여기 없어. 지훈아. 지훈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냐 우리. 네 세 명이세요. 야 지민아 나랑 한번 할까? 지민아 나랑 한번 할까? 아 전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요. 아 비둘기를 쫓는 제스처였어요. 널 쫓아버리겠다는 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하나 둘셋 방까지 한 거 다 장난이었고요. 올피가 이제 멤버들한테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제 멤버들도 조금만 덜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는. 아니 뭐가 섭섭해요? 단체 대화방에서 사랑한다고 나 보내보세요. 방탄 멤버들한테 편지 한번 써봐. 멤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의 시작은 일단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화랑의 마청 이제 형께서 해주셨는데 네, 방탄의 마청은 사랑한다고도 절대 안 해줘요. 맨날 진지하게 저희에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였다면 그냥 다 필요 없고 근데 우리 멤버들 제 사람인데 이 한마디 야 너 핑계를 대고 있냐 야 너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야 화랑님들 사랑합니다.